다음은 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 병천면 노인자원봉사단체인 횃불 회원 23명은 11일 아우네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청수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천안시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부상한 남북권에 8번째 공공도서관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쌍용일동 남녀 새마을 지도자는 지난 10일 쌍용일동 관내 전 지역을 돌며 쓰레기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6일 터키를 방문해 6.25 참전 용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시 병천면은 지난 11일 교통 개선에 따른 의견 수렴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채용 정보입니다. 웰빙 한식에서 한식조리사를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남양메카에서 주방장 및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한도에서 CNC 선반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은정상사에서 소형 트럭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한마루푸드에서 식품 가공 및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